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서초 트라펠리스 하고요. 네. 중산의 산들마을 대림 아파트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일산에 위치해 있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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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이거 두 개 아파트를 우리가 두 개를 보유해야 되는 네. 그 형편이 돼서요. 지금 이거를 어떤 네. 거를 팔아야 될지, 두 개를 다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그리고 또 매도 시기는 또 어떤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이 두 곳을 계속해서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면 어느 곳을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것 그렇죠. 같으세요. 네. 아니면 네, 두 개 다 매도해야 되면 네. 또 할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네. 죄송합니다 해서 저한테 무슨 죄송할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죠. 아, 아니에요. 예. 그 서초동의 트라펠리스. 네. 그다음에 일산의 산들마을에 어떤 아파트라고 그랬죠? 예, 대림 이자 대림 산들 대림 아파트라고 돼 있어요. 예. 이 몇 평입니까? 이 트라펠리스는 주상복합이죠? 네. 예. 몇 평이죠? 요거는 49평형이고요. 예. 산들 대림은 52평? 주로 그 대형 평형수만 보유를 하고 있네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아, 저희가 가족들 대가족? 시어머니까지 돼서 다섯 명이 살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일산하고 양재 두 네. 주택을 보유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은 시어머니랑 같이 거주하시고. 양재 여기서 서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애들이 다 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은 좀 있으면 나갈 것 같고 해서 예. 저희가 부부랑 어머니만 셋이서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금방 오겠죠. 예, 그래서요. 네, 금방 오는데 목소리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왜요? 일산은 누가 살고 있죠? 새 주셨나요? 아, 네, 새를 주고 있죠. 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양재요, 네. 신분당산하고 3호선의 양재역하고 굉장히 가깝죠? 네. 예. 이 아파트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유를 하세요, 이거. 매도하지 마세요. 네. 네. 지금 이거 시세 알아보셨나요? 아, 시세가, 글쎄요, 14억에서 5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더 갈 겁니다. 16에서 17억 갈 겁니다. 근데 저희는 2층이거든요. 네. 아, 이 층수가 낮군요. 네. 그러면 뭐 14억이든 15억이든 그거야 뭐 조달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네. 이건 주상복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어요. 여기 주변에 보시면 네. 여기 서초동 대우 DOB 프라임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이제 그 현대 아이파크나 이런 데 그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여기는 강세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양재역과 이 강남역 사이에는 이 지금 광역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전철역이라든지 그 교통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직장을 다니는 분도 수요도 있지만 또 멀리 어떤 가지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게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서초 레미안 서초 여기 지금 재건축을 다 하고 지금 입주된 아파트가 있고 입주할 아파트가 있죠. 네, 앞으로 이제 서초 구남자이도 네. 내년에 입주하고 여기도 지금 올해 입주하고 레미안 서초 네. 같은 경우가 한 50평이 얼마 간지 아세요? 한 지금 이미 20억 넘었다고 하던데 한 30억 갑니다 여기는. 예. 그렇게 생각, 비슷한 평형대지만 거의 절반 가격이잖아요. 네. 예,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수요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재건축, 이제 레미안하고 이런 게요. 지금 네. 내년에 다 입주가 된다고 하는데. 네. 아, 그러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물론 길 건너 하나지만. 네. 저희가 또 저평가가 돼서. 네. 이게 값이 좀. 미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레미안 서초 같은 경우도 50평대가 30억까지도 거래가 되고 서초 그랑자이라든지 지금 여기 예전에 그 무슨 아파트였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해서 지금 예? 예? 무지개 아파트. 아 무지개 아파트. 그래서 네. 이 아파트 재건축이 되다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교통호재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변에 덩달아 구옥들도 그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여기 30평대가 얼마예요? 지금 3억, 25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상대적으로 이 지금, 이게 지금 한 15년 됐나요? 서초 트라펠리스. 그렇죠, 예. 예?
15년 정도 되는. 예. 목소리가 왜 갑자기? 예. 네,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정확히 근데 이 지금 15년 정도 됐지만 이 새 아파트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주변에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교통도 좋고 그러는데 뭐 지금 보니까 내부 들어가도 깨끗하고 깔끔한데 되게 싸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걸 보유를 하시고요. 지금 일산을 말씀하셨는데. 네. 일산은 지금 이거 언제 취득을 하신 거죠? 일산 2000년도에 분양을 다 2000년도인가? 아, 2000년도 아까 그 용인 땅이시군요. 다른 분이시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자, 요거는 2000년도에 취득을 하셨는데 왜 지금 새로 주고 계시죠? 매도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뭐 저희 삼촌이 들어가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삼촌이요? 네. 네. 그럼 뭐 저한테 가족 문제를 상의를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아니요, 근데 그래도 네. 어쨌든 저희가 일단은 부동산 가치로만 볼 때는 저는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모든 게 킨텍스 위주로 지금 거의 그 신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고 투자자들도 몰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 원시트 같은 경우 지금 30평대가 지금 10억도 거래 10억 선까지도 이거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표한 게 제3 전시장 킨텍스에 또 전시장도 또 세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CJ 라이브 쪽에서 이제 할리우드 같은 경우도 들어서면은 고용 창출이 꽤 일어나요. 그래서 킨텍스 같은 경우는 앞에 창릉 지구가 생기더라도 요 주변은 고용 창출까지 일어나고 GTX가 들어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나중에 어떤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요 지역은 한 20년 된 아파트, 그 다음에 요 지역은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의 지금 아파트도 오래됐고, 앞에 창릉 지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지역까지는, 좋은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일산보건병원이 네. 있는데요. 네. 거기 앞으로 무슨 전철이 지나간다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무슨 병원이요? 일산보건병원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단지 앞에. 예. 아, 그 고양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양선이 아, 이쪽으로 갈 수 네.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근데 그 네. 고양선이 뭐 앞으로 지나간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창릉지구라는 여기 3만 8천 가구 앞에 들어서기 때문에, 예, 그런 네. 영향이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직원도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참신한 직원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오시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가르쳐 드리고 실전에서 또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여기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뭐 사람인이나 또 이렇게 또 있는 채용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